자, P7과 모듈레이션 쪽이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죠? 엄청 고급스러우면서 네네. 되게 그 연주감도 상당히 좋아서 이 부분이 오 이거 꽤나 되게 가격이 마음에 나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옥타브 체인저와 그리고 어드밴스드 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바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동을 시키면은 이게 정지, 뭐 재생, 녹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뭐 이동하는 거, 엔터 네. 이런 기능인데 이거는 매핑하지 않으면 그냥 여 위에 있는 음이죠. 네, 그냥 음을 해주는 그냥 뭐 미디 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건반이고요. 아래쪽 이렇게 홈들이 좀 파져 있네요. 그 다음에 후면부에는 뭐 딱히 없고 여기에 켄싱턴 락과 USB 서스테인 파워가 있습니다. 네. 측면도 뭐가 없어요. 끝.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오랜만에 컨트롤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컨트롤러가 바로 제 앞에 이렇게 네. 놓여 있습니다. 키스테이션 49MK3 모델인데 은총 씨는 혹시 M오디오 키스테이션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일단 그 M오디오는 모니터 스피커에서 끝이 났고 아. 그 이제 마스터 건반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그 굉장히 저렴이로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벌써 거의 10년 전 이야기니까 뭐 이렇게 기억 제품 이름 기억 안 나네. 요만한 건반 요만한 걸로 옥타브로 옮겨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비트 위주로 찍을 때라 이제 하다가 35건 뭐 이런 거 쓰셨나 봐요. 네, 정말 작은 거. 그러다가 이제 커즈와일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류의 마스터 건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랬군요. 그거를 7일 맞나요? 그 정도 쓰다가 지금 현재는 마스터 더 이상해졌어요. 노드리드를 아 노드리드를 마스터로 쓰고 노드리드 있어요? 노드리드 2를 아 그래요? 49건짜리? 노드리드 2X니까 그게 몇 건이야? 76건인가? 6일? 아 6일건 네. 6일건인가? 네. 6일이 맞아요? 근데 지금 7일 보자. 6일 네 지금 헷갈려요. 6일 6일건 맞아요. 6일건 네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건반은 뭐 대단하게 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작업을 어느 정도 기본만 해놓고 어차피 이제 선수는 선수한테 맡기면 되니까 네네네 네, 약은 약사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이 넘는 노드리드를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막 이렇게 힙한 음악 같은 거 좋아하니까 거기 실제 그 소스를 오디오로 받았을 때 정말 퀄리티가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아시다시피 뭐 굳이 이제 쓸 이유가 없어졌죠. 작업 이게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 빨리 처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놓고도 계속 귀찮아서 지금 쓰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아래에는 그냥 그 컴플리트 컨트롤이라고 그 컨탁이랑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건반의 불드론에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으로는 컨탁 쓰시면 그게 너무 네, 좋죠. 너무 편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제가 이 키스테이션 미니를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키스테이션 미니 32건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오늘 여기 프로덕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프로덕트에 여기에 이제 키보드 섹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M오디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키스테이션 네. 모델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해머 88입니다. 해머 네. 88. 그래서 88건짜리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그 건반의 그 개수가 25, 49, 6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건반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88건 밑에 76건 있잖아요. 자, 이제 88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해머 88 이렇게 가서 보면은 88건의 모양새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밑에 이제 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라, 그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옥타브로 치면 한 옥타브에 들어가 있는 구성음이 도에서부터 시까지가 총 12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세 옥타브, 네 옥타브,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옥타브가 있어요. 일곱 개의 옥타브가 이제 총 12개가 되니까 그러면은 84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84건. 7옥타브로 끝나면은. 근데 84건에 뭐가 붙어 있냐? 요 밑에 세 개가 붙어 있어요. C, C플랫, 라. 그 다음에 요 끝에 도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총 88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한 옥타브가 빠집니다. 한 옥타브가 빠지면 이제 거기서 7, 6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880과 760.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키보드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냐면은 이제 6일간? 옥타브. 그렇죠. 옥타브로 해 가지고 25권짜리가 왜 나오느냐? 두 옥타브예요. 두 옥타브. 두 옥타브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도 하나를 박으니까 12 곱하기 2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30대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30대는 사람들이 25권보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37권은 애매하게 크거든. 갖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뭐 해 갖고 30권짜리는 브랜드별로 32권, 35권, 37권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얘네는 조금 자유이고 그다음에 49권도 마찬가지예요. 49권이 어떻게 되느냐? 네 옥타브에 이거죠. 하나, 둘, 셋, 네 옥타브에 도박아 놓은 거. 61권은 다섯 옥타브에 도박아 놓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88과 76은 따로 묶이고 이래서 건반수가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이 건반수를 잘 기억을 못 하셔 가지고 그냥 외우는 꿀팁인 거죠. 25권 그다음에 이제 12 곱하기 3 한 다음에 37권 그다음에 49권 61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49권은 4 옥타브 플러스 도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 요 정도만 돼도 옥타브를 바꿀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32 보면은 하나 두 옥타브 한 다음에 반이에요. 두 옥타브 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32. 왜냐하면 이제 두 옥타브면은 이 두 옥타브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하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칠 수가 없는데 이 두 옥타브 반만 돼도 약간의 조금 그래도 연주할 두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래도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한 요 정도 급에서부터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도 그 이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형 별걸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아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 건반수가 그렇게 네.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네. 왜 작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한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기준을 했는지 몰랐는데 네, 여러분, 옥타브 기준이요 그냥 여러분 되게 유용한 정보 옥타브 기준에 그 몇 개가 남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유용한 정보였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32 보면은 이거는 이제 2옥 반인 거죠. 이거는 이제 거기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35권으로 붙여놓은 데도 있고 37권으로 해가지고 도까지 다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37권이 되면 되게 애매해. 갖고 가기에는 좀 크고 그렇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네. 저는 이게 여러 개를 해본 바 32권이 제일 편해갖고 이걸 쓰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는 건 49권이고요 49권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양손 플레이가 굉장히 자유롭게 네. 됩니다. 거의 옥타브를 체인지할 일이 없이 피아 피아노를 꽤나 능숙하게 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4-9권 정도면 이제 두손 플레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 4-9권이면 한 요 정도죠. 그러니까 왜 그 음악 같은 거 R&B 같은 거 들어보면 그냥 정해진 옥타브에서 그냥, 그냥 EP 이렇게, 같은 걸로 50만 네, 그냥 원박에 찍는 거 네. 짠 그런 거 할 때는 4-9권이면 넘어갈 일이 거의 네, 없습니다. 어차피 요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랑 뭐 다른 리듬 악기들이 이제 좀 화려하게 쳐준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시면은 키스테이션 49권 MK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119,000원이니까 뭐 여러분들 마스터 키보드 없으신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의 건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처스 여기에 뭐 49 풀사이즈 벨로시티 센서티브 신세액션 네, 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스펙 살펴보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뭐 들었는지 뭐 테크 스펙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뭐 이런 거 디렉셔널 패드 여기 나와 있죠. 업다운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엔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멈추는 거 재생 네. 버튼 녹음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게 피치 휠 있고요. 모듈레이션 있고 네. 그 다음에 옥타브 체인저 있어요. 정상적인 지금 옥타브일 때는 두 개 다 불이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 옥타브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색깔이 하나씩 바뀝니다. 이 두 옥타브가 올라가 있는 거고 이러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 빨간색이 되면 이제 세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면 정상 옥타브 밑으로 한 옥타브 밑으로 두 옥타브 세 옥타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두 개가 들어와 있으면 정상입니다. 피처 모듈레이션이 굉장히 이게 딱 좋네요. 느낌이 네 느낌이 되게 그 싼 느낌이 아니고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키맵을 연동하시면은 실제로 플레이를 그 시퀀서를 플레이하고 멈추고 녹음하고 근데 지금은 키맵을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건반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요건 이따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별다를 게 없죠. 그렇죠. 뭐 마스터 건반이 뭐 저희가 대단하게 스펙을 읊어드려나 이럴 게 없죠. 네, 그럴 스펙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네. 이렇게 봐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글로 명세서. 바꾸면은 명세서 스펙이 명세서 풍모래 피처스가 풍모야. 자 이거의 풍모는 이렇고요. 명세서는 네.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여기 보면은 그냥 이런 걸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스테인 그 저희가 지금 꽂아놨는데 서스테인 그 페달을 꽂을 수 있게 단자가 들어있어서 32건 이런 건 서스테인 아예 꽂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건 이쪽에 서스테인 버튼이 있어갖고 서스테인을 눌러놓으면 한 마디 정도 서스테인이 네.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해머터치 아니고 소프트터치로 이 밑에가 비어있고요. 그리고 벨로시티를 굉장히 민감하게 잘 먹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간 다음에 옥타브를 하나 올려놓으면은 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라, 라샵, 시, 도, 도샵, 레, 레샵, 미까지 이렇게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셨네요. 참 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볼륨 이렇게 줄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 올간 같은 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올간을 가서 보게 되면은 네. 자,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 놨던 샴푸에다가 한번 지금 이 건반을 이용해서 좀 쌓아 볼게요, 트랙을. 올간부터 네. 바로 해 볼까요? 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아유 이 자본주의 선물아 아유 진짜 아유 얼마나 자기 혼자 찍고 난리를 쳤으면은 오르간도 이 정도 치시네요. 아 일단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무래도 그 플레이했을 때 터치감이나 이런 거겠죠. 굉장히 어떠세요? 편해요. 편하세요? 굉장히 편하고 특히 이게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해머 터치를 쓰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피아노 플레이가 그렇게 뭔가 주가 아닌 분들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편곡들을 할 때는 이렇게 소프트 건반이 훨씬 좋은 게 이런 거 할 때 왜냐하면 오르간 할 때는 사실은 해머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벨로시티가 고정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소프트가 네. 왜냐하면 이 해머로 이거 하기가 너무 맞아. 손이 너무 아프고 진짜 편하거든 이거.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건반 치는 친구 될 것 같는데 건반 해머 이 터치다 그러면은 장갑 끼워줘요. 장갑 끼워주고 야 왜냐하면 이게 손이 따다닥 걸리니까 맞아. 얘는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진짜 편하죠. 네. 손톱으로만 해. 새끼손. 근데 그래서 진짜 약간 이런 플레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런 거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맞아. 소프트가 오르간 할 때 좋아요. 꺼내가지고 편합니다. 이제 연주자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퍼커션 한번 해볼게요. 좋다 네. 이거. 자 이번에도 얼마나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네. 왠지 또 잘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뭐 이런 네. 재밌게 퍼커션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방금 명연주자가 탄생했죠. 여러분들 뭐 지금 재밌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두 개를 얹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늘은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벌써 지금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렇게 아주 풍성한 편곡으로 마무리가 네,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굉장히 음악적으로 풍성해졌는데 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이 얼마나 살면서 힘들었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여러분 네. 진짜 이게 이 작곡가로서 이렇게 이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다들 스킬이 느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 형 같은 경우는 시련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혼자서 이렇게 했는지 그렇죠.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가 네. 다 되는 거죠. 원래 또 아시잖아요. 마우스로 더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마우스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는 것보다 마우스로 발단된 분들은 정말 빨라요. 오다다. 건반도 뭐 이걸 뭐 해?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벨로시티 잡고 막 하고. 근데 저는 일단 실현에 좀 뭔가 많이 맞습니다. 좀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네네. 자, 이렇게. 네. 어쨌든 근데 뭐 기본적으로 플레이하셨을 때 되게 좋다고 편하고, 하시니까 네. 적당한 가격에 뭐 여러 개 그러니까 좀 오늘 저희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나눠 보여드린 게 건반보다도 이거 보여드린 게 건반은 어차피 그냥 이거고요. 네, 네. 뭐 얼마든지 치실 수 있어요. 네, 다른 플레이를 했을 때도 편리한가 네. 또 봤는데 역시 굉장히 편안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저는 MODO를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MODO가 좋은 게 뭐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깔끔하고 그리고 좀 동급 중에서 좀 가벼운 편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 MODO의 되게 깔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해머 88 얘는 진짜 피지컬이 좀 세요. 얘는 네. 좀 굉장히 무겁고 그런 애들인데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MODO가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놓고 쓰시기에 가성비가 진짜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저처럼 용도를 나눠가지고 해머는 해머대로 그리고 작은 애들은 출장용은 출장용대로 이렇게 나눠서 쓰실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적당한 거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건반이 주가 아닌 분들은 이 정도가 딱입니다. 네. 가격도 1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사실 아까 그 비싼 악기를 두고 그거를 라이브도 안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 사실은 그 원래 그거 소스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거든요. 익스터널 미드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 찍어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스를 이제 오디오 소스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 팔고 처분하고 이걸 가져가시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 있으면 되겠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건반 어차피 와서 이제 세션을 많이 부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오르간 쳐야 될 때 잠깐만 해서 이제 꽂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손 아프니까 그쵸. 요거 두 개 해도 6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 그럼 40만원이 남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형이랑 술 한잔 하고 야 40만원이면 여러 잔 하겠네. 아 왜냐면 저기 시장 가가지고 시장 가서 해서 생선 좀 먹고 기가 막히게 그리고 뭐 네. 저기 뭐야 재료 같은 거 좀 사와가지고 복지리 해먹고 뭐 뭐 줄여주지도 그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노드 처분하고 술 먹자. 여러분들에게 또 술값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네. 우리 키스테이션 49MK3 같이 네,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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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즈별로 어떤 게 이제 뭐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것들은 사이즈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49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손 플레이를 하는데 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최초의 사이즈가 이제 49건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딱 책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길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북에다가 모니터 스피커 작은 거 두 개 두시는 분들은 충분한 책상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내 책상이 좀 작더라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되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러들은 그 사이즈나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타겟팅을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누구에게 어울리는 건반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49MK3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술값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구선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